예, 지난 시간에 이 내용까지 하고 이제 실제 주문서에 데이터를 넣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ORD 넘버를 넣어야 되는데, ORD 넘버는 앞에 만들었는데 시퀀스입니다. SQ Real ORD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SQ Real ORD. SQ 언더바 리얼 언더바 ORD에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요, next bar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next bar. 예, 한번 바로 실행해 볼게요. 예, 그러면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next bar. 처음부터 하나 더하면 증가하겠죠. 1.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이 값은 되돌리거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값은 반드시 2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 시퀀스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시퀀스 하나를 넣게 됐고요. 값을 넣고 시퀀스 이 순서 주문서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 주문 번호에 주문서 번호를 두 개를 가지고 온 순차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v underbar ord sq로 만들고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v underbar ld underbar sq 예. 넘버 0으로 한 10자리로 만들어서 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프 안에서 이건 자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에 값을 플러스 1 해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VORDSQ의 초기 값을 디폴트로 0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0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1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커스터 아이디는 임시 테이블에 있었으니까 CUST 아이디죠? CST 아이디, CST 아이디, 그래서 FC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FC, CST 아이디, 그다음에 메뉴 아이디도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임시 테이블에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다 가져오고요. 수량도 가져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단가와 토탈 프라이스인데 이 금액은 얼마고 이 금액은 얼마여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뭐 QTY 플러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미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V 언더바 프라이스 당연히 넘버 10자리였으니까 10자리로 만들고요. 그리고 토탈 프라이스도 만들겠습니다. v 언더바 혹시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것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의 차이를 궁금해 하신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마무리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시다 보면은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와 닿았을 겁니다. 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자, v 프라이스는 단가 계산해야죠. 단가는 얼마냐면 이 값은 기준가, 메뉴에 있는 기준가 플러스 옵션가죠. 옵션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스가 오고요. 토탈 프라이스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시죠? V 프라이스 플러스 QTY를 하면 되니까 여기다 그렇게 넣어도 되는데요. 구문도 익히실 겸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토탈 프라이스는 V 프라이스 수량 곱하기니까 FC.QTY 플러스 하면은 됩니다. 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콜론과 이퀄을 해서 대입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셀렉트를 통해서 값을 받아왔고 또 이벤트 값도 받아왔고 값을 계산했고 넣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개여서 그렇죠. 실제로 주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구문들이 10개, 20개가 들어간다면 자바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 때는 복잡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PLSQ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PLSQL을 쓰면 이렇게 간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 처리는 이 안에서 커밋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커밋을 하면 루프마다 커밋이 돌고요. 밖에서 하면 전체 트랜잭션 처리를 다 하게 되고, 실행한 후에 여기에서 커밋을 하면은 실행한 후에 처리가 됩니다. 아직 커밋은 하지 않았고요. 리얼 ORD가 잘 들어갔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리얼 ORD를 가져와서 쳐다보겠습니다. 한번 저걸 돌리고 한번 값이 잘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VETC 프라이스가 안 맞다. 예, EVT 프라이스가 안 맞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벤트 값을 가져왔는데 이벤트 값을 제가 안 넣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벤트 값은 어디 있냐면 메뉴 옵션에 있죠. 예, 메뉴 언더바 OPT. EVT 언더바 프라이스. 하고 타입. 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다. 네, 돌려보겠습니다. 아, 오류가 났네요. 27, 28 이렇게 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테이블은 문제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식별자가 잘못됐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메뉴가 아니고 메뉴네요. 네. 메뉴가 잘못됐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잘 갔다가 38, 30 여기에서 값이 잘못됐다. 됐는데 아, 여기 프라이스도 V 프라이스를 넣어야 되겠네요. V 프라이스 넣고 토탈도 V 토탈을 넣어주고요. 계속적으로 오류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고요. 아마도 이 시퀀스의 값을 가져오는 게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요거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시퀀스는 재밌는 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ORD 넘버도 하나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ORD 넘버 변수도 리얼 언더바 ORD죠. ORD. ORD 이렇게 시퀀스를 이렇게 가져오면 좋은데 이게 제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해도 아마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퀀스를 바로 넣는 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바꿔보고 또 찾아보니까 이 ORD state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1로 넣고 RDD는 C state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류는 나올 거는 같은데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오류네요. 수치 오류가 났다. 문자 버프가 너무 작다. 15행에서. 아, 이런 거는 자주 본 내용이네요. 15행에서. 이것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어디가 그렇게 작게 들어갔는지. 아, 예, 제가 오류를 확인해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C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아마 커서가 잘못 가서 이렇게 엔터가 쳐졌나 봐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두 바이트가 더 늘어나서 사이즈가 안 맞다. 이런 오류가 앞에 나왔네요. 문자 버퍼가. 그래서 이거를 줄여들고, 그냥 지우겠습니다. 안 쓰는 건데.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을 가져와서, 아,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네요. 곱하기. 예, 이런 로직은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가져왔는지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예, 프로시스가 성공했네요. 아,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무지 좋네요. 한번 보시면 리얼 월드에 아, 값이 잘 들어갔어요. 시퀀스 4, 5, 1, 2 순차도 잘 들어갔고요. 3, 1 해서 미디엄 C 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더해져서 4,000원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4,000원짜리가 맞는지 메뉴에 가서 값을 확인해 보죠. M001에 M001에 미디엄에 콜드 M001에 미디엄의 콜드인데 M001은 기준 금액이 3,000원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미디엄의 커피 미디엄의 콜드라 1,000원이 더해져서 4,000원이 된걸알수 있고요. 이 4,000원 단가에 수량 3이 곱해져서 12,000원. 그리고 맥주는 이게 단가가 M004의 사이즈가 1,000cc. M004의 사이즈가 1,000cc. 그러면 어떻게 되죠? M004에 5,000원에 사이즈가 1,000cc면 만 원을 더해서 15,000원이 되겠네요. 15,000원. 예. 계산도 잘 됐고요. 데이터도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밋 하겠습니다. 커밋.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커밋을 했는데 지울게요. 지우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네요. 이건 저도 궁금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로 두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맞네요. 인서트에 두를 수 있네요. 아까 오류 난것 때문에 이거인가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시퀀스의 값은 바로 인서트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변수에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잘 들어갔는지 이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퀀스가 증가해서 값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이런 프로세스적인 처리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적인 처리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구문을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하나를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큰 틀로 넣어가지고 만든다. 이런 개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 이 PLSQL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상당히 큰 어떤 프로그램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빠진 거는 맥주를 주문했잖아요. 그럼 맥주는 나이가 19세 이하여야 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체크 구문을 계속 추가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체크를 어디에 넣냐면 메뉴까지, 아, 메뉴 다음에 넣어야 되겠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맥주는 19세 이하만 가능.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맥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맥주는 V 메뉴 타입이 맥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V 메뉴 타입이 맥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V 메뉴 타입. If문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까 가져온 거 그대로 쓰고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맥주라면 예. And if 이런 구문들 프로그램 하시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문들은 간단하게 변수 프로그램은 변수 선언하는 것 if문 통해서 제어문 쓰는 거, for나 while문 써서 루프 돌리는 이 정도만 알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맥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럴 때는 안 된다. 오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오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의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은 if 루프문을 돌지 않고 나가면 되겠죠. 그냥. 맥주일 경우에는 그냥 이 구문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맥주일 때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19세도 체크해야 되겠네요. 예, 19세를 체크해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똑같겠죠. 이런 구문들을 이렇게 쓰고 나이를 가져와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A. 아, 여기에 스칼라 서브 쿼리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셀렉트를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예, 굳이 많이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스칼라 쿼리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예, 단일 테이블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SQL이기 때문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h from cst underbar info xw.cst underbar id는 예, 요거를 to라고 적어볼까요? 아, to라고 t.cst underbar id s h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ge 그럼 여기도 나이를 해보죠. fc.age가 19세 이하니까 미만인가요? 참, 19세이면서 맥주면 오류다.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DBMS 아웃풋을 통해서 한번 출력하는 구문을 써볼게요. DBMS. 예, 이런 구문도 외우기 귀찮으면은 여기 가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키가 프로그램도 도와주고 상당히 편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그럼 이렇게 노 맥주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보겠습니다. 노 맥주라고 한번 돌려볼게요. 예, 완성이 됐는데 노 맥주 걸렸네요. 예, 노 맥주. 그래서 여기에서 맥주가 걸린다는 걸 찾아냈고요. 그러면은 트랜잭션 처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다가 커밋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커밋을 하는데 안 되면 롤백을 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넣도록 하죠. 플래그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v 언더바 플래그 바차 to 10으로 하고 이 플래그가 기본 값은 y인데 여기에서 걸리면 n이 되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 v 플래그 값이 if v 플래그가 y면 커밋을 하고 else면 롤백을 해라. and if 오라클 함수이기 때문에 뭐 커넥션을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에 뭐가 있는지 보고요. 일단 롤백에서 값을 보고 예, 다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아마 지우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지우고 한번 이걸 돌려볼게요. F5번. 예,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됐는데 커밋이 됐는지 롤백이 됐는지를 보면은 예, 값이 하나도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딜리트를 했네요. 다시 F 예, 성공적으로 됐고 테스트. 예, 오류가 났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19세 이하에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가 PLSQL을 공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발전시켜 나가면 이제 이 PLSQL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더 상세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